12월 25일 무슨 날이야? 몰라. 산타 할아버지 뻗는 날. 선물 받는 산타 할아버지 뻗는 날이래. 이승선 아니겠지? 이승선 아니겠지? 여러분 아빠가 진짜로 속아들었어요. 좋아! 노지! TV 뭐하는 거야? 오늘은 아빠 생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4일 남았어요. 네, 이제 4일 남았어요. 이제 크리스마스까지 또 4일 남았는데 그 말은 아빠 생일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는 지인분들 만나고 막 놀 거라서 선물을 준비해야 되니까. 아빠 선물 준비할 거야? 어떤 거? 어떤 거 생각했어? 아빠가 요즘에 스타일 그러니까 옷에 좀 관심이 있다고. 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 수지한테 수지야 티셔츠 한 벌만 막 이런 거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둘이 옷을 좀 사주기로 했어. 진짜? 용돈 많이 모았어? 응. 그러면은 아빠한테 뭐 아빠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나 좋아하는 색깔 그런 거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왜? 그냥 아빠는 아빠 파란색 나는 파란색 좋아해. 아빠는 블루 좋아해. 블루 스카이. 근데 지금은 아빠를 한번 속여볼 겁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아빠 생일을 까먹고 그냥 크리스마스 있날만 아는 척. 그러니까 아빠 생일인 거를 모른 척 하겠다. 생일 선물 준비를 안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냥 스타필드 백화점 갔는데 갑자기 선물을 사주는 거죠. 와. 작년에 크리스마스 전에 우리 코로나 걸려서 아빠 생일 파티 못했잖아. 진짜? 아 맞아. 아빠 생일 파티 못했잖아. 기억 안 나? 웬일이니? 근데 올해도 만약에 깜빡했는데? 하고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너네 괜찮겠어? 뜨지야 두렵지 않아? 왜냐면 아빠도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할 것이고. 누가 그래? 아빠가. 아빠? 방에서 봤는데. 아 진짜? 만약 아빠 방 들어가면 딱 봐버렸어. 난. 왜? 우리 지금 챌린지 연습 중이야. 카메라? 챌린지 연습 중이라고. 진짜 열심히 연습 중이었어. Wish you a Merry Christmas. 뭐야? 뭐야? Wish you a Merry Christmas. Happy New Year. 여러분. 가사 틀린 것 같은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자, 이제 챌린지. 와,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정말 좋은 날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좋지. 크리스마스는 정말 좋은 날이야. 그럼 당연하지. 우리가 다 1년에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잖아. 왜 손꼽아 기다리죠,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가 오니까. 어? 나는 선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오니까. 예쁘잖아 크리스마스. 25일은 진짜 좋은 날이에요. 맞아요.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또 무슨 날이죠?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성탄절이요? 같은 날 같은 거긴 한데 행복한 날이지. 챌린지 아빠 오늘 챌린지 하는 거 봐봐. 하나 둘 셋. 짠짠짠짠짠짠짠짠짠 맞추면 고마워. 근데 아빠 이거 왜 썼어? 어? 내가 주인공이니까 썼지. 왜 아빠가 주인공이야? 아빠 산타라고. 야야 이거 있잖아. 3학년부터 이제 안 믿어. 산타할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라는 거야. 나 아닌데? 엄마 예전에도 감자랑 김 줬잖아. 산타할아버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나쁜 사람이야? 감자랑 김 줬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야 얘들아 25일 12월 25일 무슨 날이야? 몰라. 12월 25일은 무슨 날이야?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 열리라는 날. 열리라는 날. 산타 할아버지 뻗는 날. 선물 받는 산타 할아버지 뻗는 날이래. 힘들어. 침대에 뻗는 날. 그렇지.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알고 계시네. 루돌프 타는 날. 되게 내 그 얘기하고 카메라 킨 김에 얘기하고 싶었는데 되게 좀 서운한 게 저희가 이거 트리 했는데 네? 지금 보면 트리를 했거든요. 뚜아가 이거를 이제 또 그림을 그려서 코팅을 해서 붙여놨는데 자 뚜지 있고요, 엄마 있고요, 뚜아 있고요, 아빠는 없어요. 아빠 있네 여기. 이거 산타 할아버지잖아. 아빠가 뭔? 아빠가 산타 할아버지잖아. 왜 이렇게 먹어? 다 이름 써주고 했는데 나는 없어. 아빠 빨리 써줘요. 나 아빠 코팅해서 안 돼. 아빠 좀 서운하네. 아빠 성모님 혹시 25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25일은 월요일. 네? 월요일이잖아. 그렇죠. 그래 월요일이야 엄마? 난 또 화요일인 줄 알았는데. 아... 난 일요일. 어? 월요일이네. 월요일이야. 빨간 날 아니에요? 25일? 아 맞아. 응. 빨간 날이 크리스마스? 그렇구나. 할머니한테 에? 아니 그냥 여쭤봤습니다. 크리스마스인 것을 모르실까 봐. 아. 누가 몰라? 그게 누가 몰라. 다 알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지. 그렇구나. 여기는 노란. 아 근데 있잖아. 저기 뭐야. 오늘 재활용 그 분리수거 하는 날이야. 아 알아. 이거 삐진 건 아니겠지? 여러분 아빠가 진짜로 속아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아빠 나오면은 또 아빠 거를 또 안 만들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크기 차이 보여드릴게요. 크기 차이 저거 뭐? 납니다. 이거 제 얼굴보다 크거든요. 왜? 아니 빨리 나와봐. 산타 할아버지. 아니 삐졌어? 오 왜? 왜 삐졌어? 아니 아빠 야 아빠 눈 감아. 내 삐질 일 뭐가 있어? 시시 아빠 눈 어? 가려봐. 어 눈을 왜 가리죠? 왜 가려 왜? 어? 트리 맨 위를 봐봐. 하나 둘 셋. 엄마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미리 하는 거야? 야. 알고 있었구나. 당연하다. 이게 뭐야? 아니 아빠. 와, 나 제일 크네. 뚜빠 해피 버스. 아빠 생일을 누가 몰라? 해피 버스의 생일. 어? 우리는 아빠의 가족이야. 아, 그거 당연히 가족은 당연한 거 아니야? 아빠 오늘부터 우리 가족 해줄게. 여러분들 우리 아빠 생일 아셨죠? 아니 모를 수도 있지. 아 왜냐면 왜 아빠가 좀 약간 서운했냐면 뚜아한테. 그러니까 뭐 생일 얘기해도 뚜아가 계속 모른 척하고 그랬었거든. 그게 이 몰카를 위한 거였구나. 아 진짜 이 녀석들.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에 제 생일날 저희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이산가족 했거든요. 떨어져서 지냈거든요. 저랑 뚜지랑 나가 있었고 다 얘기했어요. 아 그래? 그래서 삐질 거다. 올해도 안 챙겨주면. 아 어떻게 챙겨줄 건데 그래서? 또야. 있잖아. 챙겨잖아. 지금 스타피드를 가서. 응. 옷을 사줄 겁니다. 브이. 아, 진짜, 여러분 제가 사실 50유로 없어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엄마보다 더 많아. 저 진짜 요즘 영상에 여러분들 요즘 영상에 맞지, 제가 뭘. 남색 티셔츠만 입고 주구장창 입고 나오는 거 보셨죠? 티셔츠가 진짜 갖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근데 옷이 진짜 많거든. 선물을 받아도 되나 우리 딸들한테. 그 아트박스에서. 아니 아트박스. 아버지. 거기 티 팔아? 제가 작은 생일에 드림 코트를 안 입고 다녀요. 아 남방. 근데 그걸 안 입어? 아. 그 입어야 되겠다. 아니 그... 옷을 한 번 입으면 안 입어. 일회용이야. 아껴뒀어. 아껴둔 거. 한 번도 안 입었어. 아끼는 것도 다 덮고. 얘 1년 동안 모은 거 다 털어서 그거 다 뺏어서 사는 거. 오늘 입고 갈게. 오늘 입고 갈게. 오케이? 좀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뚜지가 사준 거 입고 나올게요. 자 이 옷이 바로 뚜지가 2년 전에 저에게 사줬던 남방입니다. 어우 되게 좋네요. 아니 거의 10만 원 넘게 주고 사줬잖아. 8만 원. 근데 왜 안 입어? 애 용돈 모아서 그 비싼 걸 사줬는데. 아니야! 깜빡했어. 오늘부터. 와 이런 영상을 또 기획했을지 몰랐네. 저는 방에 있다가 깜짝 놀랐네요.
꾸미지도 못했는데. 아 여러분 꾸미지 못한 모습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자 여러분 그리고 댓글로 저의 그 보잘 것 없지만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축하를 받는 적은 처음이네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생일 쇼핑 기념 브이로그 찍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제가 왕입니다. 누가 누구 맘대로? 이렇게 저희는 자 아빠의 생일도 우리 기념 우리 할머니까지 오늘 쉬시는 날이라서 같이 왔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오신 이유는 어? 내 생일 선물을 사주시려고? 아닌가? 오 예 최고의 생일이 될 것 같네요. 네. 여러분들 근데 진짜 죄송해요. 진짜 너무 생일 하나 가지고 유난 떠는 것 같죠 제가? 참고로 뚜지가 제 생일 선물에 85만 원 정도 쓸 수 있다고 지금 돈을 다 가져왔어. 5만 원이 없어. 어? 5만 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럼 너 얼마인데? 만 원만 만 원만 몇 장 몇 장 몇 장 있대? 무슨 소리야? 5만 원짜리가 하나도 없대. 돈을 안 갚았어? 그게 아니라 뚜가 돈 너 돈 다 어디 갔어? 너 돈 간수 잘하라고 했지. 자 여러분들 진의 대명사 어? 레디스래. 읽어봐. 리바이스라고 읽는 거예요. 네. 여기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시죠. 여긴 아빠랑 안 어울려. 왜? 어? 진지했어. 여기는 힙한 거라고 나랑 안 어울린대. 아니야. 어울릴 수도 있어. 일로 와봐. 조끼까지 세트 너무 예쁜데? 어? 어, 이거 조끼 얼마예요? 24만 9천 원. 조끼 24만 9천 원. 아, 24만 원에서 30% 할인이야? 네. 아, 티는 티셔츠는 5만 원. 조끼는 17만 원. 일단 가자. 또 구경하고 오자. 아, 네. 감사합니다. 아빠. 뭐야? 어, 조끼. 와. 리바이스 조끼 그거? 아, 예쁘긴 하더라. 자가. 물을 끼얹어 버릴까 보다. 뜨지야, 근데 진짜 너무 무리 안 해도 되는데. 옛날 가수 같아. 아 그러네. 어때요? 아 꼬기 돌뜨는 거 봐. 아 귀여워. 진짜 사주는 거야 근데? 진짜 사주는 거야? 아니 가짜 사주면 아빠 무게 생기는 거야. 아빠 오는 꼴 못 보지. 돈은 잘 쳐서 드려야지. 아, 아 감사합니다. 이야 너야 48,300원 가능하겠어? 아 영수증 고마워. 너야 고맙다. 아니 왜 울고 있죠? 야 고맙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이거? 내가 이거 받아도 되나 모르겠어. 어? 내가 입고 고마워 뚜아뚜지. 어? 안녕하세요. 네. 아 뚜아뚜지 고마워 진짜. 내가 진짜 이걸 받아도 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 아 나 안 되겠어. 환불할게 그냥 진짜. 아 알았어. 아니야. 알았어 농담이야. 아 아빠 이거 입을 자격 있어? 응. 어 고마워 역시 우리 뚜지. 고마워. 내가 입고 있어. 이거 오리털이라는데 괜찮을까? 아빠 솜 잠바면 되는데 나는 진짜 솜 잠바면 입어. 내가 입을 거야. 어? 알았어. 저의 생일을 맞아서 아이들이 깜짝 선물도 해주고 그 다음에 케이크도 제가 샀는데 그리고 예쁘죠? 생각을 해보니까 예쁘다. 제가 또아뚜지한테 이제 돈 줄 거예요. 이제 너무 큰 금액을 받는 것 같아서 비난의 댓글은 달지 말아주세요. 갑자기 두려워졌어? 생일 축하합니다. 또 노래 안 불러줘요. 어 다시 시작. 산동.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빠에 하나, 둘, 셋. 무슨 소리야? 아, 공기청정기가 갑자기. 어, 광고 켰지? 연기 때문에. 아. 네, 광고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